자식 따라 전 보러 오셨어요? 아, 네. 자식이 두 명이에요? 네, 아들들이에요. 근데 자식을 되게 잘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얘들 취업 문제. 네. 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얘들 다, 둘이 다 지들 스스로 사는 법을 알고, 애들이 남들 같지 않고, 남들 애들 같지 않고, 똑똑하고, 또,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내 입에서 나와요. 네, 잘 커졌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애들 띄워놓고, 집 나간 적 있죠? 한 3년 정도, 네, 나갔다 왔어요. 뻔뻔스럽네. 뭐가 뻔뻔스럽냐면 그냥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잠시 잠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 돈 떨어지고 몸 아프니까 내 집에 기어들어왔다 그래야 되지. 맞아요. 그 짝이야.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당신 너가 언제부터 그리 네 새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점을 보러 왔느냐고 묻고 싶어. 저도 답답해서 오긴 했어요. 그게 아니겠지. 응? 더 뻔뻔스럽고 더 화가 난 것은 내가 지금 더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으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내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서 그 남자한테 바람 피운 남자 돈을 다 줬단 말이지. 그러면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고 딱 아까 말했듯이 돈 떨어져서 집에 왔다. 근데 남편한테 미안한 감 없이 내 자식들 빨리 취업돼서 나한테 언제 돈 줄까? 그런 맘 먹고 지금 점 보러 온 거잖아. 취업이 언제 될지 궁금은 하죠. 돈 받아야 되니까. 더럽네. 참 엄마라는 단어도 오늘 더럽고 인생이란 자체도 해감을 느끼네. 나 당신 점을 보면서. 참 당신 남편도 뻔히 바람 피운 거를 알면서 모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3년 동안 집 나갔을 때는 그 모르는 남편 있을까? 눈 감아주겠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반성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접반하장이라고 또 그러겠지. 내 자식들 돈 벌면 이 돈까지 뺏어가지고 그 남자 또 만나고 싶지. 지금 남편이 별로 안 해주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다시 엄마 애들 품으로 엄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한테 망해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각오는 했는데 자꾸 저쪽에 끌리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오늘 당신은 나한테 전볼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 결론은 자식을 정말 걱정하는 이 엄마의 모성애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것. 그냥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우리 아들들이라도 돈 벌어서 그 돈이라도 좀 쓰고 싶거든. 응? 그래서 취업이 언제 잘 될까? 빨리 될까? 언제 돈 벌어서 나한테 좀 줄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힘들까요? 예. 애들이 돈 있다 치더라도 애들 둘이 똘똘 뭉쳤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애들을 굳이 애들 머리를 빌려서 탄다면 내 엄마가 자기들 옆에 없어도 자기들은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도와는 주겠죠. 도와주지를 못해. 안 도와줘요. 그리고 무녀로서 내가 부탁을 한다면 그런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키워주지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애들한테 조금 잘해주는 게 마음을 진심으로 잘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마음은 그런데 능력이 안 되네. 마음은 그런데 머리에 능력이 안 되겠지. 생각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 돈 나오면은 그 돈 갖고 하면 또 만지고 싶거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아무리 내가 점을 많이 봤지만 이런 엄마는 드물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점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봐주세요. 아니요. 제가 더 이상 점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그냥 내 자신이 좀 철학한 것 같아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엄마를 보는 내 자신이 좀 이 자리가 좀 앉아있는 게 좀 철학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